오케이. 사무엘상 12장 23절 다시 하셨습니까? 같이 읽게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한 찾으셨어 안 찾으셨어요? 근데 찾았다고 대답한 사람은 누구야? 찾았어요? 오케이 에브리바디 You got it? 오케이 같이 읽어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오케이 와우. 오케이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게 죄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기도를 하지 않는 게 죄라고 생각해 본 적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오케이. 그러면 손든 사람 중에 이걸 알고 어니스트리 기도하십니까? 오케이. 그럼 손 안 드신 분들은 내가 죄 짓고 있는 것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오케이. 기도는 호흡과도 같아. 오케이 숨을 멈춰봐요. 얼마나 버틸 수 있나. 오케이. Are you ready? 오케이 ready go now. 하자마자 숨 쉬는 사람도 있고 에? 달아나 아예 그냥 처음부터 시작 안 하고 잘 봐요. 기도라는 것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도 같아. 그래서 호흡을 멈추면 죽는 것과 똑같아.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인데 기도하는 것을 쉬고 구하지도 않았으면서 안 된다고 컴플레인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들을 잘 알지 못하고 그게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오케이? 자, 기도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잉태시키는 것과 똑같아.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쥐어짜는 겟세마네 쥐어짜다 프레스 다운 그래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왜? 그게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데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있었고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뉴 비기닝, 뉴 본 모든 인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럼 봐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아멘. 정말이세요? 아멘. 그렇다면 기도를 게을리 하시겠어요? 아니요. 정말이세요? 약속하셨어요? 달아 약속한 거야? 오케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사도들도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외에 그것만 전무하리라. 그것만 전적으로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다른 모든 건 성도들이 알아서 하고 내 사명도 내가 하는 것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전적으로 되도록 여러분이 저를 도와줘야 맞아요. 나머지 교회 일들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근데 그렇지 않고 다 떠맡겨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움직이고 이러기 때문에 같이 서로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을 우리가 배울 때에 우리 가운데 새로운 능력이 생기는 걸 믿으시면 아멘. 자, 기도도 보면은 로마서 8장에 groaning prayer.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속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기도. groaning prayer. 그러면 기도란 말은 적어도 머리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heart. heart란 말, 마음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세계를 말해. spirit. 히브리어에는 heart가 spirit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heart to heart. 기도란 heart to heart. face to face. 이렇게 오늘도 아까 show me your face. 그런데 face to face. 그 말은 heart to heart.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을 말해. 이거 뭐 groaning prayer라고 그래. 기도란 기본적으로 groaning이 되는 거야. 그냥 주문 읽듯이 맨날 똑같은 말을 달달달달달 무슨 명세서 읽듯이 읽는 게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트 투 하트 그분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마음이 여러분을 뒤흔들어서 여러분 안에서 그분을 향한 갈망함이 나가는 것 이걸 보고 기도라 그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기도의 효과가 없어요. 왜? 증언부언하거나 그냥 공식화하거나 그냥 내가 원하는 리스트를 적어서 이분에게 사정하는 게 아니라 통보지 통보. 언제까지 안 해놓으시면 당신이 힘들 거다 이런 식이야. Very long, long attitude.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대한 중요성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시간의 중요성도 모르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 상황만 편하게 해달라는 그런 식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어도 바뀌면 다른 이유를 대고 여전히 또 안 나타나요. 동의하세요? 상황이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는 게 문제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를 안 하는 게 첫째 문제지만 두 번째 많은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가 효과가 없다. 효과가 없는 이유 먼저 그걸 먼저 보고 어떻게 하면 이런 기도는 백날에도 효과가 없다. 또 어떻게 하면 이런 기도는 그냥 말 한마디 해도 효과가 있다. 이런 걸 여러분에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15절 16절 이사야 1장 15절 16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고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오케이. 왜 기도를 응답이 안 된다고요?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왜 안 들어요? 안 듣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와 여러분의 삶이 별개야. 하나님께 구하고 받고 싶은 마음은 잔뜩 있지만 여러분 삶이 하나님께 대해서 드리는 것이나 여러분의 하트가 하나님과는 일치되지 않는다. 마음에 악, 죄악이 있으면 그 죄악이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구해도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라. 하나님이 안 들으면 그만이야. 자, 모든 우리의 신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약속이 있지만 애외되는 조건이 뭐냐면 여러분 마음 안에 죄악을 품으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이원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응답되지 않는다. 더블 마인드에 가진 사람은 응답되지 않는다. 성경에 뭐라 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응답할 것을 기대하지도 마라. 왜? 이런 바람에 나는 겨처럼 왔다 갔다 한다. 마음이 steady fast. 하나님께 초지일관한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그때그때 유익을 위해서 움직여. 이거 되면 되기 위해서 하다가 되면 또 땀만 먹고 아무리 약속을 수없이 해도 안 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이것만 고쳐주시면 내가 예수 믿겠다. 수없이 많은 사람은 고쳐줬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준과 동시에 태도가 변해. 고쳐준과 동시에 어투가 바뀌어. 고쳐준과 동시에 비방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교회를 떠나갔어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께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해결사 정도밖에 해결 안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해결사한테 감사라는 것을 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That's a big problem. 오케이. 시편 66편 18절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 듣지 않는 기도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거 66편 18절 같이 읽어 시작. 내가 찾으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읽어요? 자꾸 읽어서 소리를 내고 여러분 귀에 여러분 말로 한 걸 들어야 돼. 오케이?
Esther, don't move. Sit down. Okay. 60절 18절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 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 If I regard iniquity in my heart. 그럼 뭐가 죄악이에요? 많은 사람이 죄악이 뭔지 몰라요. 죄악이란 the way of your heart, the way of the heart motive, the way of your desire. 마음 안에 여러분이 바라는 방식들이 있어. 놔두면 다시 돌아가. 그 패턴으로. 이게 iniquity야. 요 이니키티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대물림돼. 여러분 가게에서 일하는 게 반복적이라는 이유는 생각하는 패턴, 결정하는 패턴이 같아. 싱킹 패턴, 느끼는 패턴도 같아. 판단하는 패턴도 같아. 자, 이런 패턴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께 얘기해봐야 듣지도 않는다. 왜? 모티브가 틀렸다는 거예요. 모티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원하는 걸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모티브는 only 내 heart desire야. 오케이? 에베소 2장에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았더니 이 마음에 원하는 걸 하고 산 것이 이니키티야. 오케이? 잘 들어요. 지금 잘 들어야 돼. 굉장히 중요한 얘기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를 해. 특히 한국 사람들. 무지하게 열심히 기도해. 근데 그나마 그 열심도 지금은 다 없어지는 것 같아. 식어져 가는 것 같은데 패션은 있지만 마음의 하트에 하나님을 향한 진리대로 살아가는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이니키티. 소리는 요란하지만 실속이 없어요. 왜? 마음의 하트 모티브가 잘못됐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가장 첫 번째 이슈 중에 하나는 내 마음의 애티튜드가 틀렸다는 거예요. 애티튜드가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가겠다는 뜻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이루려고 달라든다는 거예요. 자, 믿지 않는 사람 뭐예요? 지성임은 감천이라 열심히 가서 얘기하고 하면 될 줄 알아. 교회도 그렇게 와. 예, 나한테 올 때도 그렇게 와. 하지 마세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해도 끝까지 와서 그 얘기를 해.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게. 백날 해도 소용없어. 그 얘기는. 왜? 내가 노땡큐 하는 거지라 하나님이 노땡큐 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어도 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노 하는 거를 내가 예스 할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재물이나 뭘 가지고 목사를 조종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예스 하기를 원해. 내가 노 하면 그다음부터 난리 나. 노 하면 그다음부터 교회를 뒤집어놔. 노 하면 그다음부터 난리치고 비방하기 시작해. That's iniquity. 그게 마음의 죄악이다. 그 죄악 때문에 되지 않는다. 자, 겉보기에는 진짜 화려한 것 같고 겉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겉보기에는 헌신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속에 있는 것을 숨길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속을 다 아신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내 속을 다 아신다. 남편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 목사님은 가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 내가 왜 가끔이란 말하냐면 나도 여러분을 꿰뚫어 보고 있거든. 왜? 하나님 말해주니까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 누가 나한테 와서 얘기해줘서 아는 줄 알아. That's nonsense. 그 비밀은 오늘 오후 예배 얘기해 줄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잘 봐요. 아무리 구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이유는 마음의 모티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야고보 4장 2절. 구하면 주는 거 맞아요. 그러나 하트 모티브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 넘버원. 그러니까 내적인 치유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게 흐르는 이니키티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토해야 된다. 반드시 그 부분을 다뤄야 되고 하나님께 치유를 받아야 되고 폴아웃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폴아웃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때 폴아웃 해야지. 그걸 가지고 또 데려 꼬아가지고 담에게 뒤집어 씌우구나. 그렇게 하게 되면 점점점 멀어져 간다. 두 번째. 잠언 28장 9절. 두 번째 하나님이 안 듣는 이유. 잠언 28장 9절. 다시 하셨습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그 말씀은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 자체가 죄가 된다고 말했어. 시편 109편에 저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옵시고. 자, 기도를 하는데 기도 자체가 죄가 돼. 자, 기도를 하지 않는 것도 죄지만 기도를 롱웨이로 하면 기도 자체가 죄가 된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한 걸 듣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그 기도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게 분명히 아니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한 걸 말은 무시하고 계속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당신 필요 없어 그 말이지.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고 당신은 내 하수인이요 그 뜻이야. 하나님은 자기 이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하시고 자기를 반드시 지키신다. 동의하셨습니까? 왜 기도가 응답 안 되는가? 듣지 않는다. 듣지 않으면 볼 것도 없어요. 듣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겠지. 듣지 않으면 꼭 내가 법이야.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다 불법이다. 와우. 동의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대로 하실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러면 적어도 성경에 그런 게 있나, 이 목사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런가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보고 말씀에 그러하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하셔야 하는 것이. 듣지 않는다. 스가랴 7장, 스가랴 7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이유 같이 읽어. 시작.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며 등을 향하여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 나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했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불러도 듣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해도 refuse to listen. 듣기를 싫어하고 거역하고 내 생각을 말하고 내 방식을 얘기하고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응답되지 않는 두 번째 이유, 하나님 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듣지 않는다. 하나님 분명히 이게 아니라고 해도 듣지 않는다. 와우. 성경에 뭐라 했어요? 죄인의 형통을 기뻐하지 마라.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왜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냐? 부러워하지 마라. 왜? 그 이유는 죄인의 형통은 죄니라. 성경에 죄인의 형통은 죄라 그랬어. 근데 많은 크리스찬 중에 어떤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그래도. 왜? 일단 잘 나가면 좋다고 보는 거지. 그래도.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하면서 그래도 한단 말은 나도 똑같은 마음이 있다 소리예요. 죄인이 하는 패턴과 똑같은 일을 나도 하고 싶다 소리야. 왜? 뭐만 되면, 돈만 들어오면. 그게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자, 그런 사람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그분 자체가 노 땡큐를 해.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노 땡큐 하는데. 오케이? 잘 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Ask, knock, seek. 그래 놓고 뭐라 했어요? Ask, 구하면 주고. Seek, 찾으면 찾고, knock, 두드리면 열린대. 야? Yeah? 그럼 뭐라 했어? Therefore,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데 대접하라. 이것이 선자와 율법의 강령이다. 썸머리다. 종합세트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대접을 받을 것이냐가 결정이 돼. Therefore, 그럼 ask, seek, knock.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열려지게 이런 영역이 열려지도록 구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고 그걸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의 분이라고 대접한다면 그분도 여러분에게 그게 가능하도록 대접해 줄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내게 귀 기울이고 와서 들으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리라. 들어라. 오케이. 나는 좀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성향이다면 손 한번 들어봐. 이렇게.
오케이. 잘 안 듣는 성향은 귀가 둘 있을 필요가 없죠. 귀 하나 막을 거예요? 왜 둘 필요 없잖아. 귀를 두 개 만든 이유는 잘 들으라고 둔 건데. 자, 남의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는 그 자체가 내가 법이다야. I am okay. I am self-righteousness. 오케이. I am a God. 사단이 하와에게 걸어놓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I am a God. 왜?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정확하다. That's dangerous. 그 사람들에게는 응답이 되지 않는다. 왜 기도를 하는데도 안 되나? 이것 때문에 그렇다. 자, 세 번째. 잠언. 잠언 1장. 24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게 시작.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여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내가 너를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아도 그래도 내가 만나지 못하리니. 와우. 그 이유는 세 번째 이유는 ignore. Because I have called you, you ignore. I have stretched out my hand and no one regard. Ignore. 하나님 말하는 말에 대해서 ignore 하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경의 여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질 않아. 그리고 뭐라 그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이 교회만? 많은 크리스천도 그렇게 안 사는데 그리고 잘만 되는데 왜? No.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다 없어지지 않고 이룬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요? 그렇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컨빅트가 되면 그 부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온전히 될 때까지 cry out 해야 맞아. 그게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악해도 하나님께 와서 cry out 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돼 있어. 할렐루야. ignore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첫 번째 뭐 때문에 안 된다고요? iniquity. 죄악 때문에. 두 번째 뭐 때문에 안 된다고요? not listen. 듣질 않아요. 세 번째 왜 안 된다고요? ignore. 말씀을 무시한다. 업신여긴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고 싶어도 응답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느냐? 하나님을 내가 지내는 삶 가운데 정말로 정확히 여기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 ignore. 하나님 말씀을 ignore 하는데 또 특별히 말씀을 ignore 하면서 특별히 어떤 사람을 ignore 하는 걸 하나님이 또 아주 싫어하고 안 듣냐면 잠언 21장 13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그노하는 거. 잠언 21장 13절 같이 읽어 시작.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야,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동케이 하는 경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청할 때 노 땡큐 하고 오케이 okay, I am okay. You are in trouble. I don't care.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려움 때도 듣지 아니한다. 자, 이그노어는 이그노어를 불러온다. 듣지 아니함은 듣지 아니함을 불러오고 이그노어는 이그노어를 불러오고 이니키티는 또 다른 이니키티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계속해서 악순환이 일어난다. 오케이? 오, 이 세 가지에 관련 있으신 분 정직하게 손 한번 들어봐. 오늘 하나님께 자유할 모드. 오케이, lift up hand. 오케이. 따라하세요. Lord Jesus, I confess and repent. It's me. Forgive me. No more iniquity. No more disobey. No more ignore. In my heart, I ask you, Father, change my heart because of Jesus Christ. You crucify yourself for me. I completely accept you. Change my heart. Amen? Okay. 오늘 기도한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듣나? 자, 요거 잘 들어야 되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듣나?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은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듣느냐? Humble,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야, 바리새인이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한대. 이 두 번 금식한 날이 언제 금식한 줄 알아요? 예루살렘 장터에 장세는 날만 금식해. 장세는 날 금식하면서 금식한다고 티내고 딱 뒷짐지고 장터에 나타나. 나는 오늘 금식한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는 거예요. 다 드러내고 다 쇼업하고 프라이드. 그러나 세리는 나는 죄인이다. 감히 하나님을 볼 자격도 없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다. 나는 당신의 긍휼하심과 사랑 위에는 살 사람이 못 된다.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안 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시나니? 은혜를 주시나니. 겸손한 자에게 모든 것이 되도록 하시나니. 할렐루야. 겸손한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 겸손한 사람은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나를 먼저 발견해. 겸손한 사람은 나 자신을 하나 앞에 낮추고 그분의 은혜를 구해. 그분의 긍휼을 구해. 요즘 세상이 너무나 숭숭하지? 한 사람이 자살하는 바람에 150명이 한 번에 다 죽어버리고. 야, 세상을 살아갈 방법이 없어, 이젠. 걔,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세상은 테러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글로리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글로리, 어떻게 돼도 살아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누가 어떻게 해도 그 사람이 자살하는데 같이 끼어서 같이 죽어버린다. 야,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누굴 찾아야 되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면서 그분을 귀히 여기고 그분의 도우심을 찾을 때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은총을 베풀게 될 거야. 할렐루야. Favor.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돕는 사람이 생겨. 보호막이 생겨. 그게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신다 했어요. 할렐루야.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예수님 뭐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짐을 지고 배우라. 오케이? 내 마음이 겸손할 때 남을 판단하지 않아. 내 마음이 겸손할 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갈 수 있는 채널을 만들 수 있어. 내 마음이 겸손할 때 남의 연약함을 물고 늘지 않아.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서 살릴 것인가 생각하지.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의 소리를 듣는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셔요? 네.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나? 내 마음에 겸손함이 없었다. 그분을 업신여겼다. 그분을 무시했다. 에, 설마?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1.1이라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룬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듣나? 시편 34편. 시편 34편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15절에서 18절. 다시 하셨습니까?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의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듣는다고요?
의인, the righteousness. 그러면 누가 의인이야? 누가 의인이야? 예? 누가 의인이야? 여러분은 의인이야, 악인이야? 의인이야? 어떻게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어? 기도도 안 하면서. 예? 의인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신 것과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생명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 의인이야. 그러면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의인이야. 아멘. 무슨 죄를 어떻게 졌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무슨 죄를 봐요. 사형수. 살인한 사람 둘을 내주고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 사형수가 뭐라 해서 죽기 전에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야, 죽기 직전에.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오케이.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를 받아들이니까 바로 뭐야? 의인으로 만들어주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네. 야, 낙원에 있게 해주네. 그럼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져야 될 게 내가 무슨 실수를 했더라도 누구한테 나아가면? 누구한테 나아가면? 누구한테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아가면, 그분에게 내가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면 예수의 피로 덮으면서 나를 regard as the righteousness. 나를 의인 취급하신다는 거.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의인의 부르짖음에 가까이 하시고 의인의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걸 그분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속 경답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순간부터 안 믿어. 기도하면서 속으로 염려 걱정을 해.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봐. 기도는 열심히 해. 달라고는 해. 근데 속에는 안 믿어. 손 한번 들어. 정직하게. 정직하게. 회개해야지. Lord Jesus, I confess and repent. I have a double mind. Many, many times disguise my heart to you. Forgive me. Give me your faith. I believe you make me the righteousness. Because your blood covenant. So now I decide to boldly enter the throne of grace. Jesus' name. Amen.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줬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길을 가르쳐줬어.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된다는 트루스를 가르쳐줬어. 어떻게 하면 생명이 온다는 걸 가르쳐줬어.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고 이대로 살지 않는다고. 등한시해긴다는 거야. 나에게 준 오토리티를 무시해버려요. 자, 봐요. 에서가 나에게 준 장자권, 버스라이트를 무시하니까 평생을 다시 회복하려고 와도 주님이 노땡큐 했다 그랬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주고 문을 두드려. 오케이. 믿어라. 내가 너 약속한 걸 믿어라. 염려하지 마라. 오케이. 그럼 염려하지 말아야 되면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염려를 사서 하더라고. 되지도 않은 것까지 장래일까지 염려해서 벌써 다 장래에 죽어 있어 이미. 염려 안 해도 나중에 다 죽어. 그럼 왜 미리 염려해서 미리 땡겨 죽냐고.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염려해서 앞으로 안 될 걸 믿는 믿음이 있다면 살아날 믿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내 안에서 반드시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의로운 자가 돼서 내 부르짖음에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내 작은 신음에도 그분은 응답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말이 필요 없어. 그냥 아 이렇게 말해도 응답해. 왜? 내가 왜 아는지 알기 때문에. 경사매가 교울 때마다 아 벌써 알아. 하나님 왜 아 하는지. 문제는 여기서 아 하고 집에 가서 또 하니까 문제지. 정말이야? 하나님께 이그 하나님을 이그노하지 마. The righteousness. 내가 의로운 사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이거 뭐 우리말로 칭의, 의롭다움을 입은 자라 그래. 영어로는 justified, justification. 오케이. 하나님이 justification으로 만족하길 원치 않아. 어디까지? sanctified and glorified까지. 왜? 그분이 우리에게 주려는 걸 많이 예비해서 더 많은 걸 기대하는데 겨우 거기서 맨날 왔다 갔다 해. 맨날 올 때마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해. 그러니까 생명의 영광을 맛볼 수 없다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좀만 안 되면 그냥 이제 또 입이 또
오리 입대 갖고 딸. 그래서 주님 딸마다 구해야 돼. 덕 테이프 어노인팅. 따라서 주 예수님. 나는 덕 테이프 어노인팅이 필요한 사람이야. 이게 고쳐질 때까지, 내 마음이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내 입술에 덕 테이프 어노인팅을 발라주세요. 그래서 내 입에서 열릴 때는 의인의 부르짖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럼 하나님이 들으신다. 첫 번째 humble, 두 번째 righteousness, 의로운 사람의 소리를 듣는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듣나? 시편 145편 145편 18절 19절 145편 18절 19절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듣는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인정하고 사는 사람. 그분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 그분이 나를 다 보고 계신 걸 인정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다른 사람, 사람들이 하는 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고 모든 내 마음의 디자이어를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에요. He will fulfill the desire of the those who fear him. He also will hear their cry and save them.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마음을 그분에 드리고 그분을 내 삶의 넘버원으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해야 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해야 돼. 내가 아무리 싫어해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좋아해야 돼. 봐, 하나님이 용서하는 걸 좋아해. 근데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잔뜩 있어. 그러면 경외하는 거야, 경외 안 하는 거야? 그 하나님 웃기게 하는 거지. 이그노 하는 거지.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봐요. 모든 기도 다음에는 반드시 내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치 아니하면 천부께서 너희 마음에 용서치 않는다고 써 있어. 모든 기도에. 기도 다음에 따라다니는 글절에 반드시 써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죄 지은 자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주기도문 기도 끝나자마자 뭐라고 다닌지 누가복음, 오케이, 요한복음, 아니 마태복음 6장. 여러분이 그걸 봐야 돼.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 기도에 분명히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분명히 용서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6장 14절. 주기도문 기도가 가르침이 끝나자마자 14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치 아니하리라. 내 기도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기도가 제대로 된 거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야, 기도는 밤새도록 하고 나서 아침에 가면서 이기가라. 시어머니 이갈고 며느리 이갈고 다 이갈고 가. 남편 이갈고 가. 그 기도는 다 가짜야. 밤새도록 한 것이 다 헛수고라는 거야.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6절까지. 여기 똑같은 말이 있어요. 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아멘.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찾으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되리라. 그 다음 25절부터 하여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26절 너희가 만일 중심으로 너희 형제를 용서치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의 죄를 용서치 아니하시리라. 이게 한국말 성경이 참 잘못됐어.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 다 있어 이거. 그 다음에 25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따로 돼 있어서 어떤 접속사가 없어. 근데 영어 성경에는 and 그랬어. 그 말은
이게 되려면 이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이 내 마음에 살아서 역사한다는 뜻이야. 내 많은 생각과 이론이 의미가 없어. 그분이 하지 마라 그럼 하지 않는 거예요. 야,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 아, 그 아이가 내가 보기엔 상처가 좀 있어서 그렇지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애야. 동의할 거야? 동의할 거야? 정말이야? 리사 정말이야? 필요 괜찮은 사람이야. 상함이 좀 있어서 그렇지. 잘 분별이 안 돼서 그렇지 괜찮은 사람이야. 왜? 하나님이 괜찮다면 괜찮은 거야. 오직 했으면 이름을 피르라고 적겠어. 원래가 갈대야 갈대. 갈대 같은 사람이 피르가 되라고 이름 져준 거 아니야. 괜찮은 사람이라고. 동의해? 할렐루야. 리사의 집에 리사의 기도가 응답되리라. 할렐루야. 저게 동의하면 응답되는 거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자, 경외하는 사람은 많은 말 안 해도 돼. 주여 그럼 벌써 하나님 알아. 그럼 벌써 알아. 왜? 뭐 해야 하는지 알잖아. 리사가 눈물 한 방울만 떠쳐도 하나님 알아. 이야, 이 딸이 지금 괴롭구나. 말을 막 해서가 아니라 아, 롯 그럼 벌써 알아. 그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와서 청산유수처럼 다다다다다닥 해야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야.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Fear.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님 응답하는 기도. 요한일서 3장 22절. 요한일서 3장 22절. 요건 옛날에 여러 번 얘기해 줬어요. 요한일서 3장 22절. 하나님 응답하는 기도. 다시 하셨습니까? 같이 읽어.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와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면 내 기도는 응답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야? 하나님 뭘 기뻐해? Living sacrifice. 내가 산 제사 들 때 기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오케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오케이. 영원히 구원받는 걸 기뻐해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이거 부탁한 이유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사람을 전도하고 영원히 구원받는 걸 하나님 무조건 기뻐해. 그러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된다. 할렐루야. 오케이. 요셉이 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다 응답돼. 왜?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whatever you ask I receive you. I give you. 동의하세요? 오케이. Go and make disciple. 오케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기 위한 필요한 경비 누가 줘?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준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근데 여기서 동의가 아니. 여기서 자꾸 제동이 걸려. 야? 말로는 오케이. Your yes. 근데 여기서는 그게 어떻게 가능해? 어떻게란 말이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라는 공식이 통용될까요? 성령은 우리에게 unlimited라고 했어요. Unlimited power, unlimited Holy Spirit. 제한이 없이 무제한으로 그분은 주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분 자신이 그분의 fullness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Resurrection power.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누가 기뻐해? 하나님이 기뻐해.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anointing 와. 어노인트 온다는 얘기는 모든 일이 가능케 하는 능력이 나에게 온다는 거야. 그럼 내 안에서 흘러나와 이게. Pour out.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 근데 사람들이 사람의 제안으로 하나님을 믿질 않아.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동의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요한복음 15장 7절. 기도가 응답되는 방법. 요한복음 15장 7절.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분명한 관계에서 나무와 가지의 연결 관계를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자, 이것도 하나님이 절반은 해놨어, 이미.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걸 믿으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믿으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네. 이제 남은 건 뭐야?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만 하면 돼. 원래 쌍방관계인데 그 중에 하나는 이미 하나님이 해놓으셨어.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미 절반은 돼 있는 거야. 할렐루야. 나머지는 내가 아주 쉬워. I agree 이거 말만 하면 돼. 따라하세요. I agree. I agree.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그럼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멘 그 말은 그렇게 되라 그 뜻이에요. So be it. I agree. 그것도 똑같아. I allow you. I agree.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야. 어떻게 하면 그 말이 내 안에 거하나? 그냥 듣고 뭐야? I agree. 딱 하나만 하면 돼. 그럼 그 다음부터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되는 거야. 따라서 해봐요. 나는 주님이 성경에 나에 대해서 말한 모든 말씀에 대해서 내가 100% 나는 동의합니다. 나는 어그리합니다. 됐어요? 어그리. 오케이. 나는 그분이 선택한 그분이 창조한 걸작품에 동의해? 그렇다면 왜 뭐에 대해 신경 쓰지 마. 왜? 그분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오케이.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라고. 왜? 그분이 나를 만든 거를 기뻐하라는 거야. 아예 어그리. 그럼 모든 게 다 이루어져. 그분이 나를 창조한 거 믿으세요? 오케이. 그분이 날 사랑하는 걸 믿으세요? 아멘. 오케이. 그러면 그분이 나를 최고로 대접하는 걸 믿으세요? 아멘. 근데 왜 남 쳐다보고 비관을 해? 오케이. 하나님을 믿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되는 거. 할렐루야. 오케이. 정리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한다고? 첫째, humble. 둘째, righteousness. 셋째, Fear of God. 넷째, Please God. 다섯째, Abide in me. 다시 처음부터 시작. 첫째, Humble. 둘째, Righteousness. 셋째, Fear of God. 넷째, Four, Please God. 다섯째, Abide in me. 됐어요? 다섯 개나 있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오케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든지 구하든지 다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철저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기 시작해야 돼요. 그분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해야지 내가 원하는 걸 그분의 이름을 팔아서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동의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원하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멘함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 해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을 내가 아멘함으로 그분이 영광 받는다. 아멘. 영광 받는다는 말은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보여준다는 말과 똑같아.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평생 어디 가든지 나와 함께 있고 이 사람들이 평생 아버지가 나에게 준 영광을 날마다 보고 살기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기도야. 그럼 내가 거기다 어그리만 하면 돼. 따라하세요. I agree. John chapter 17 verse 24. 요한복음 10장 24절. 그럼 내 삶 가운데 그분의 영광이 나타난단 말은 그분 자신이 내 삶 안에 날마다 나타난다. 내가 동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allow 하면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 할렐루야. 내가 동의했기 때문에 I agree 했기 때문에 내가 fear of God 했기 때문에 내가 humble 했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의 기뻐한 것을 살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걸 기뻐한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신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하시라며 할렐루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몇십 배 몇백 배 수천 배의 결실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준비가 돼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인생을 바꿀 준비가 돼 있어요? 아니면 나가자마자 그래도 또 할 거야?
예? 그래도 또 할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경외하고 하나님도 다 올 거야. 수. Are you sure? 많은 템테이션이 있어. 엄마 톡. 템테이션. 그때 어떻게 할 거야? Are you sure? 들어야죠가 아니라 듣겠습니다지. 야, maybe 하고 should be는 다른 거야. 그래?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새길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날마다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줄 믿어. 아멘. 네. 할렐루야.